머리가 점점 밝아진다. 에이구. 출근합니다. 아, 이제 퇴근했어요. 이제 HSK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좀 빡시게 해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외웠던 단어들 한번 쭉 정리하고 있고,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실전처럼 시간 재놓고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려고요. 오늘 수요일 됐고 지금 출근하려고 합니다. 어제 밤에 계속 잠을 설쳐가지고 새벽에 계속 깼거든요. 아침에 바이올린 레슨하고 밥 먹고 지금 미용실 가려고요. 예전에 염색했던 머리 이렇게 약간 층이 져 있어서 깔끔하게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. 애쉬 베이지? 약간 회색기 도는 붉은기 없는 컬러로 하려고 하는데 탈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염색하고 집에 돌아왔어요. 오, 염색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탈색해봤거든요.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어두운 머리가 약간 밝은 노란색? 그런 색깔이 나올 줄이야. 그래서 어쨌든 탈색 두 번 하고 지금 이 애쉬 베이지 색으로 염색했고 색깔이 약간 브라운, 그리고 회색, 카키색? 그런 약간 녹색기도 살짝 돌아요. 되게 색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색깔 예쁘죠? 오, 색깔 예뻐, 예뻐. 마음에 들어. 염색하고 나니까 확실히 메이크업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무조건 피부 웜톤이고 막 노란기가 많이 도니까 완전 노란기 도는 그런 컬러들을 많이 썼었는데, 그리고 그게 더 잘 어울리고 예쁘기도 하고, 헤어 컬러가 이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핑크 계열? 조금 더 쿨한 계열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색깔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고, 섀도우 같은 것도 노란기 좀 빠진? 회기 도는 거, 그런 거 위주로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제는 엄청난 야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었어요. 머리색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. 그 애쉬 컬러가 거의 사라지고 약간 노래졌네. 머리를 너무 금방 감았나 봐. 탈색하고 나서 머리를 최대한 좀 늦게 감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전 그걸 몰라가지고 염색하고 나서 바로 감았거든요. 다음날 습관처럼.
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이제 막 쭉쭉 빠지기 시작해서 머리 색깔이 되게 많이 밝아지고 애쉬 컬러가 많이 없어졌어요. 화면상으로는 조금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면 약간 녹색? 카키색 같은 걸로 염색했냐고 많이 물어볼 정도로 살짝 녹색기가 돌아요. 출근 잘하고 올게요. 저 거의 이제 금발? 약간 녹색 같은.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에요. 머리 많이 빠졌죠. 거의 약간 금발이 되고 있어. 시험 보고 나왔어요. 시험이 1시간 반 정도? 1시간 40분?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금방 보고 나왔어요. 오늘 이제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해방. 잘 봤는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집 정리도 하나도 못하고 청소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주말에 이제 청소 좀 하고 이것저것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을 하려고 합니다. 머리가 점점 개털이 되고 있어. 머리에 뭔가 엄청난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. 아, 이번 주에 진짜 바빴거든요? 엄청 계속 야근하고.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는 뭐 HSK 시험 본다고 남는 시간에 계속 공부하고 못 놀았어요.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막 야근하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뭐 바이올린 레슨이랑 해야 될 것들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온전히 휴식을 가지려고 합니다. 빛 아래에서 보면 진짜 가관인데 이렇게 엄청 푸슬푸슬해진 상태예요. 진짜 심하죠.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에서 이제 살롱에서 클리닝용으로 사용하는 올라플렉스라는 제품을 구입을 했고 워낙에 이제 유튜버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뭐 지금 좀 늦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. 주말이에요. 오늘은 미술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어제 올라플렉스 한번 하고 이 상태인데 근데 확실히 컬이랑 결이 그리고 약간 머리카락에 힘이 훨씬 살아난 것 같은 느낌. 좀 진짜 나아지지 않았나요? 조금 더 써봐야겠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머리가 완전 금발이 됐어. 그래도 처음에 탈색했을 때보다 되게 머릿결 많이 좋아졌어요. 올라플렉스 쓰고 하면서.
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걷는 것 같아서 잠깐 산책 좀 하려고. 날씨 너무 좋아. 저기 보이는 게 그 상하이 타워. 저쪽이 이제 와이탄 쪽인 것 같고. 색을 다시 해서 지금 애쉬 컬러를 조금 넣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. 근데 워낙에 베이스가 밝아가지고 한 단계 그냥 톤 다운 정도만 된 것 같아요. 출근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머리를 묶었어요. 집에서 컬러 트리트먼트를 한번 했거든요. 카키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녹색 머리를 한번 바꾸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미 들려가지고 이것저것 바꾸는 것 같아요. 재밌어요.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. 머리 많이 어두워졌죠? 이제 이러다가 다시 이 어두움이 빠지면서 다시 금발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빨리 나가야 돼요. 다녀올게요. 이제 한 일주일 정도만 일하면 여기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가 좀 길게 있거든요. 그 전까지 좀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 가려고 합니다. 어제 저녁에 운동한다고 와이탄에 걸어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요. 얼굴에 피곤이 묻었어.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. 다녀올게요. 저녁 먹으러 왔어요. 힘들게 예약한 곳입니다.
이제 메이크업 다 했고 다녀올게요.